14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소련의 문호 어, 솔제니친 아, 솔제니친이 느릅나무 둥치라는 짧은 수필을 썼습니다. 아, 영어로는 엘림, 엘름 트리인줄 아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통나무 톱질을 하던 중 우리는 느릅나무 둥치를 하나 썰려고 들었다가 그만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지난해 그 나무를 켜서 쓰러뜨린 다음 트랙터로 끌어내어 통으로 있던 것을 토, 토막을 내고 토막을 다시 트럭에 싣기도 하고 때로 엮어 물에 띄우고 해서 여기까지 운반해 온 이래 아무렇게나 땅에 굴려 두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이 누름 나무는 항복하지 않았던 것이다. 줄기에서 싱싱한 푸른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언젠가는 제대로 생긴 느릅나무가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바람 소리가 나도록 우거진 가지가 될 싹이었다. 우리는 이 나무 토막을 사형대에 걸듯이 벌써 모탕 위에 모탕은 톱으로 자르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톱으로 그 목을 결 수가 없었다. 어떻게 그대로 켜 버린단 말인가? 그렇게도 살려고 하는데 우리보다도 더 강하게. 솔제니친의 깊은 내면 세계는 자기에게 삶의 도전을 주는 그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땔감으로 쓰려고 했던 느릅나무에서 시퍼런 싹이 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글을 남깁니다 그 싹을 보면서 각자가 간, 에, 갖는 도전은 조금씩 다를 줄 압니다 솔제니치는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살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솔제니친의 가슴을 강하게 울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일을 맞아 우리 첫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다음 주는 두 개, 그다음 주는 세 개. 네 번째 촛불이 켜진 것과 함께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왜 대강절에 촛불을 하나씩 켜가면서 예배를 드릴까요? 켜져가는 촛불을 보면서 우리는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강한 의지를 볼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약속대로 오셨고 또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의지가 촛불과 함께 헐헐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강절을 보낼 때 헐헐 타오르는 촛불과 함께 다시 오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강한 의지를 느끼고 감격할 뿐 아니라 우리도 느릅나무처럼 푸릇푸릇한 싹을 발할 수 있을지 한번 상고해 보고자 저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대강절의 참 삶의 모습을 찾아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14장에 이어지는데, 오늘 보면 말씀은 13장, 14절에서 18절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12장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당과 같은 약속을 받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75세에 이런 엄청난 약속을 받습니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삶을 느릅나무처럼 푸릇푸릇한 싹을 바라게, 바라게 한첫 축복이었을 줄 압니다 이런 약속을 받는 것은 좋은데, 받는 순간, 그의 삶의 운명은 바로 기다림으로 바뀝니다. 한편 성경은, 아브라함이 기다림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추측할 뿐인데, 에릭 프롬의 말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 것 같습니다. 불확실함이 도리어 사람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 불확실함이 도리어 사람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척 짓궂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저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떠나라고만 하셨습니다. 에릭 프롬의 말대로 수많은 능력이 언제 발휘된다고요? 불확실한 미래를 통해 발휘된다는 것을 하나님도 생각하셨기 때문일까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로 떠나게 하십니다. 미지의 세계로 떠난 아브라함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기다림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도 믿었겠지만, 조카와 함께 아니자 못 위로도 되고 든든하고 큰 민족이 이루게 될될때 롯도 한, 한 몫을 차지하게 할 계획도 세웠을지 모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그네 생활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롯이 부자가 되어갑니다. 이렇게 둘다 부자가 되니 아브라함은 더 확신이 생겼을 줄 압니다. 조카 롯과 더불어 큰 민족이 이루게 될 것이라는 그런데 그의 추측은 어긋납니다. 둘다 부자가 되니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다투기 시작합니다. 롯과 함께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놀라운 말을 하죠. 13장 9절 말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막연히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롯과 함께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깨달은 그는 롯과 헤어지기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은 확신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롯에게 좋은 땅을 허락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롯에게 좋은 땅을 내어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 전까지의 말씀이죠. 하여튼 이렇게 롯에게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리가 있겠습니까? 14절 15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불확실했던 약속의 한 가지 베일을 벗겨 주십니다. 가나안 땅 동서 남북 보이는 모든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순간 아브라함은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넓은 땅을 내가 차지하려면 은 롯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제 롯을 내보냈으니 언제나 내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이 셀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살이라. 헤어진 조카 롯을 그리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땅의 티끌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티끌이 무수한 것처럼 자손이 무수하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자세히 읽어보면. 땅에 티끌을 셀수 없는 것처럼 표현하면 더 좋았는데 표현이 애매합니다. 땅에 티끌을 셀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아마 이것도 불확실성한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일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이 점은 나, 나중에 다시 생각하기로 하고 불확실한 약속이 이제 하나하나 그림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래도 큰 민족이 되기까지는 그림은 아직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것을 보여줬는데 땅의 티끌로 약속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흙한톨한 한 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옆에 로스는 없지만 늘 땅을 밟고 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흐뭇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땅의 티끌처럼 셀수 없이 많은 자손들이 생겨날 것을 기다립니다. 그후 그는 낮을 좋아하게 되었을 줄 알아. 낮에는 보입니다. 땅의 티끌. 이 땅의 티끌을 보면서 큰 나라를 꿈을 꿉니다. 전에도 보았던 땅의 티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땅의 티끌을 보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전에도 땅을 사랑하고 흙을 사랑했겠지만 이제는 더욱 사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의 사랑 흙. 그런 기다림 가운데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흙을 만지면서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애매한 표현을 하셨는지 감이 잡힙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어린 아이처럼 모래 장난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모래알 하나 하나를 보면서 신기해합니다. 셀수 없는 모래알이지만 아브라함은 세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열, 백 하나, 백 둘. 세다가 더못 세겠다는 듯이 하늘로 모래를 신나게 던집니다. 셀수 없는 것 같지만 셀수 있고 셀수 있는 것 같지만 셀수 없는 것이. 모래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내가 내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대 내 자손도 셀이라. 그동안 아브라함에게는 흙은 삶 자체였습니다. 생계였습니다. 유목민으로서 많은 가축과 가족이 흙에 의존하여 생활을 합니다. 계속 생계, 생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붙었습니다. 흙은 미래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모래장난을 시작한 것입니다. 때로는 모래장난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안에 살아있는 나무라고 나무랬 했을 것입니다. 툭 하면 아브라함이 사라집니다. 어디 가서 일하나 하고 찾아보면 모래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어느새 모래장난이 되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모래장난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였던 것입니다. 모래 장난을 하다가 사라에게 야단을 맞으면 모래 장난을 그만두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은 흙을 만지는 일입니다. 양을 키우더라도 항상 흙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어떤 양은 장난이 심해서 흙으로 온통 뒤집어쳐, 뒤집, 뒤덮였을 때 그동안은 미워했지만 이제는 더 예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양을 키우는 것도 재미있어집니다. 어느덧 자기가 일을 열심히 재미있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더 가까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이젠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매일매일의 삶의 의미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다고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흙과 더불어 고생하는 시간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가 들어온 이후 이 땅은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잔디밭 1년 내내 손을 안 대고 가만히 놓아 두신 분들 잘 아실 줄 압니다. 땅은 누구 편입니까? 잡초 편입니 잔디편 손을 안 써주면 잡초에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나 전에는 잡초가 더 크게 보였지만 이제는 잡초 사이에 흙으로 인한 약속이 더 가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흙은 가시덤불과 엉엉키를 내지만 이 흙은 한편 미래의 약속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흙과 애증관계가 됩니다. 흙은 고통을 주지만 아울러 희망을 줍니다. 어느덧 희망 가운데 일하는 아브라함의 삶에는 푸릇푸릇한 향내가 나기 시작합니다. 느릅나무처럼 가지 덤불과 엉겅키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느릅나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희망의 향기를 내는 늘어나. 한편 이런 질문을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모두 농부가 되거나 아브라함처럼 유목민이 되어야겠네요. 의문, 우답을 한다면 사실 우리가 생활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다 흙을 만지는 것입니다. 흙과 관계가 안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컴퓨터도 흙이 아닙니까? 캘리포니아의 컴퓨터 산업이 발달한 곳을 실리콘 밸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실리콘 밸리라고 부르죠? 컴퓨터의 생명과 다름없는 반도체의 원료가 실리콘. 그런데 이 실리콘이 어디서 나오죠? 모래. 저도 설교 준비를 위해서는 모래를 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컴퓨터를 쓰지 않는 직장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흑장난을 하며 생활하는 것이. 그런데 제가 컴퓨터 앞에 앉기만 하면 설교가 저절로 써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본문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면 묵상을 하고 관련된 책을 읽어봅니다. 웬만큼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써내려갑니다. 그 다음날 다시 읽어봅니다. 대개 상당 부분 고칩니다. 줄거리는 비슷해도. 영어통역자들을 위해서 원고를 미리 보내드려야 하는데 대개 토요일 아 보내드립니다. 새로 된 통역자들나 아니면 토요일에 바쁜 통역자들은 가끔 저에게 원고를 일찍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곤합니다 요청대로 물론 일찍 보내드리죠. 몇번 번 보내드린 후에는 그 이상 더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일찍 받아봤자 후에 또 많이 바뀌니 헛수고를 하니요 결국. 한 번에 설교 두 번, 두개세 개를 번역하게 되는 고생을 하는 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설교 준비시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항상 만납니다. 컴퓨터 안에 있는 실리콘 때문인가 봅니다. 그런데 한 한편으로는 실리콘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듯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느릅나무가 되어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흙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흙으로 태어나셨습니다, 2000년 전에. 흙으로 태어나셨던 주님은 이제 영원한 구원자가 되셔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를 흙이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 여러분 우리들의 대강절의 삶이 온전해졌을 때 주님께서는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쌓아 놓은 모래성을 무러질 것 같은 모래성을 주님은 영원히 보존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쌓았던 우리 모래성을 주님은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모래성을 쌓아십시다. 모래장난을 하면서 어느덧 우리는 느름나무의 향기를 바랄 줄로 압니다 촛불이 초의 향기를 바라고 있듯이. 말씀을 거둡니다. 희망을 늘 이야기하는 차동엽 신부님이자 교수님이 중국에서 온 학생에게 중국에서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물었다고 합니다. 학생은 중국 속담으로 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스크린에서 보는 거와 같이 같이 희망 재전 야상 희망은 밭과 들판 위에 있다 희망은 밭과 들판 위에 있다 아주 성서적입니다 이 속담을 듣고 차 신부님은 당호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글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하더라도 밭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라. 밭이 없다면 저 주인 없는 들역에 희망이 있다. 황무지를 개간하고 나무를 심으라. 희망이 쑥쑥 자라리라. 저럼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어진 삶에서 최고의 흑장난을 하는 것이 대강절의 촛불을 키는 삶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만든 모래상을 모래성을 영원히 보존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온이 세상은 희망밭이요 희망 들판입니다. 대강절을 맞이하여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셀리라. 아멘. 오랫동안의 기다림의 삶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땅의 티끌을 보며 늘 새로운 희망 가운데 살았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의 삶 주위에도 정말로 십자가를 통하여 늘 함께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아울러 십자가를 통하여 정말로 흙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때 모래 성을 쌓으면서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살아갔듯이 저희들을 위해서도 놀라운 약속의 삶을 주께서 예비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매일 매일의 삶, 매일 매일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약속의 장소요 약속의 시간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참,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대강절의 삶은 바로 오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약속을 생각하며 아름답게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촛불을 키는 자의 삶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여지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촛불을 켜가며 최고의 아름다운 삶을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승리하는 일주간 되게 허락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